아이고,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또 아우디에 또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들이 설마 하는 그거? 둘 중에 하나 골랐구나. 아, 드디어 그렇죠. 오늘 이 차 바로 SQ5 출고기를 위해서 는 뻥이고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두 차 중에 드디어 한 차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차를 받는 날입니다. 아, 역시 차는 받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여러분들 어떤 차인지 궁금하죠?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 제일 맛있다는 불고기예요? 소고기예요? 오리고기예요? 출고기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꽉꽉꽉대니꽉.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오늘? 아, 오늘 고기 먹는 날이니까. 혹시 불고기? 아까 아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한번 차 보러 가죠. 여기 좀 멋있는 데서 이렇게 조명 쫙 있고 이런 멋있는 데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지하세계로. 또 지하세계로 끌고 간다고요? 네, 지하세계로. 형들이 있는 데로 저렇게 데리고 간다고요? 또 간다고요? 네. 저는 25만 원밖에 안 갖고 왔는데 또 지하세계로 일단. 아, 빨리 서론이 길다. 빨리 가자. 또 지하세계다. 다시 환영합니다. 네. 제발님. 어서 제 차는 어디 있어요? 아, 이제 곧 등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쪽에서요. 여기? 등장! 자,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뽑은 차는 S8? S8인가요, 이거? A8하고 다른데요? 제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S8인데 왜 S라는 표시가 없지? 맞습니다. A8을 뽑았는데 너무 노티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크롬을 딱 죽여서 봤더니 진짜 저 오늘 제대로 처음 보잖아요. 네. 대박이네. 셰플님이 그때 Q8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신경을 써서 Q8도 사고 싶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뽑은 차는 이제 A8. 길이가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플래그십 S클래스도 타봤고 그 다음에 7시리즈도 타봤어요. 근데 전부 다 디젤의 숏바디였단 말이에요. 오늘 뽑은 거는 롱바디의 가솔린입니다. 저 처음 타봐요, 진짜. 아이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저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차 받을 때 감흥이 난리 나네요. 여기가 그 아우디 조명 회사인가요? 이거 저 가까이서 처음 보는데 진짜 라이트가 튀지네. 레이저 라이트 장착돼요. 네, 너무 이쁘네. 예. 요거까지 랩핑을 했으면 좀 별로겠죠? 네, 그쵸. 조금이라도 남겨놔야지. 네. 이제 저희 아우디라는 마크가 딱 눈에 튀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이 열리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네. 제가 88 올림픽 때 이거 봤었거든요. 3살 때. 제가 아시겠지만 끝물 전문, 재고 처리 전문.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뻘님을 위해서 크롬 바꿔드려야죠. 바뀌는 게 크롬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아, 이거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어요? 신형으로? 아,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요거는 이제 크롬 죽이기 안 한 A8이잖아요. 그쵸. 확실히 젊네, 내가. 이 살짝 나이 든 느낌에서 영, YOUNG, 영한 느낌 딱 느껴지죠. 그리고 이 옆모습으로 보잖아요. 보이십니까, 은갈치? 아, 그쵸. 원래 검정색인 걸 제가 S8을 못하니까 S8 느낌을 내보자. 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또 랩핑을 했어요. 살짝 아쉬운 거는 좀 휠이긴 하거든요. 좀 뭔가 차가 스포티 변했는데 얘만 너무 플래그십이야. 내가 옷을 딱 요즘 스타일 GD 스타일로 딱 입었는데 갑자기 신발만 그냥 회사 출근하는 구두를 신고 나온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요 옆에 라인도 보시면은 진짜 길죠? 이 차 진짜 길어. 장난 아니죠? 크롬 다 죽이고 여기 죽이고 훨씬 더 저 딱 스포티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저 이렇게 긴 차 처음 타봐요. 드디어 나도 긴 인생을 사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 여섯 걸음인 차가 있었어요? 여섯 걸음인 차가 있어. 우리가 되게 촬영하면서 없었잖아요. 유독 오늘따라 좀 조금씩 걷긴 했지만 티났어. 티났어요? 그리고 요 뒷모습도 보시면은 여기도 다 죽여주셨네. 그쵸? 요 라인 좀 더 스포티한 느낌 나나요? 야, 길거리에서 이 차 돌아가면 이제 재벌 차인지 다 알겠는데. 그쵸? 왜냐면 이렇게 A8도 가뜩이나 차가 안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크롬까지 다 죽인 차가 지나간다. 저 새끼 잡아라. 저거 신호 위반하는지 잡아라. 뭐 잘못하는지 잡아라. 속도 위반하는지 잡아라. 난리가 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크롬을 다 죽이고 나니까 솔직히 너무 이쁩니다. 얘만 좀 S로 바꿔줘요. 그거요? 네. 진짜 원하십니까? 너무 양칸가요, 보면? 그쵸. 그건 그쵸? 완전 양으로 변하는 거니까. 네. 네. 제가 이거 이 차를 타다 너무 질리면은 S로 좀 바꿀 테니까. 예. 다이소가 사는 만 사다 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이소가 사. 연락주세요. 여러분, 제가 실내 무슨 색으로 뽑을게요. 가시죠. 아, 드디어 실내를 보는 순간이구나. 제발님, 이거 쿨하시니까 제가 다 떼드려도 되죠? 잠깐, 손 잠깐 치워볼래? 오한마 들어가, 오한마. 아, 네. 지금 손장난한 오한마 들어가. 아, 네. 내가 쿨한 건 맞거든요? 네. 잠깐만, 한 번만. 아, 나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그래도 한 번만. 움직이지 마요. 오한마 들어가니까. 네. 알았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진짜 진심으로. 사실 구독자분들한테 그렇게 쿨하게 굴었지만 사실 이거 한번 떼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떼는 게 쉽지 않네. 옷 벗기시는 법. 아, 그럼 총각대. 아, 네. 요거 이렇게 저희 가위로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저희 덮고 잘 거니까. 아. 차에서 차박할 때 덮고 잘 거니까. 알죠? 여러분, 이 색입니다. 따라란 딴딴 따란. 색깔 어떠신가요? 죽이나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색깔 죽이죠. 저기 앰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거 봐봐요. 이 최신형으로다가 요즘 그렇게 좋은 차가 많이 나온다 한들 막상 내 차가 최고다. 너무 좋은데요? 혹시나 시트 망가질까봐 저 베이지 바지 입고 왔잖아요. 아, 진짜요? 네, 혹시나 시트에 뭐 묻을까봐. 어머. 너무 좋다. 어쨌든 핸들 파지감도 좀 괜찮고요. 아, 진짜 제가 그때 시승을 다 해봤었잖아요. 이거 가솔린도 타고 디젤도 타고 다 해봤었는데 막상 시승차 말고 제 차로 이걸 타게 되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롱바디잖아요. 저 롱바디 진짜 처음 타봐요. 태어나서 마흔 되기 전에 롱바디 한번 타봤다. 그리고 가솔린, 하, 이 회전 질감, 6기통 난리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또 조만간 좀 타보고 시승기로서 좀 해볼게요. 어때, 문 여니까 그 색깔 있는 부분 어때요, 베이지? 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잖아. 아, 너무 마음에 들죠. 그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줘요. 어때? 너무 좋아. 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 거 아니지? 그리고 진짜 제가 아우디 실내도 사실 좀 질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BMW만큼은 아니지만 너무 진짜 이것도 많이 보긴 했지만 정말 현대적이고 너무 이쁘네요. 시동 한번 켜볼까요? 여기 있다 시동. 이게 가솔린인가요? 가솔린입니다. 와, 시동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오 마이 갓. 저 어떻게 디젤만 탔잖아요. 사라라라라 이런 느낌? 6기통 가솔린의 느낌? 이런 소리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제발 이것도 제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손모가지 날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지금 움직이지 마요. 한 1000km 따면 될 거니까. 스티커. 아, 그냥 뛰어. 안 보이네. 이런 데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좀 이따 뛰자. 어때? 뭐가 달라지는데? 아, 조금만 이따 뛰자. 조금만. 어때? 나 없이 그런 짓 해봐. 집에 못 들어온 줄 알아. 나 없이 그런 짓 해봐. 제발님, 이제 차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 나 원래 또 그런 거 듣는 사람 아닌데 또. 나 다 차 또 유튜버잖아요, 또. 네. 그래도 오늘 신차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네, 그럼 절차를 밟아야죠. 네. 간단하게 이제 문 쪽에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가 1번, 2번이 세팅되어 있고. 오케이, 메모리 기억할게요. 네. 앰비언트 라이트 하이그로시. 오케이, 라이트 기억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아, 네네. 네. 그런 거 기억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문 잠갔다 열었다 하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와, 네. 문이 잠기는구나. 대박인데. 문이 잠겨요, 이 차는. 대박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안에서 열 수 있는. 우와, 트렁크 안에서 열어요? 네, 이런 대박 옵션이 트렁크를 안에서 연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네. 아우디 F세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네, 저희 뱅앤올룹슨 시스템이. 아, 뱅앤올룹슨이? 네,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여기 튀어나온 거 보여요? 스피커가 이렇게 딱 다 튀어나와 있네. 여기서도 불빛 나오죠? 네, 나옵니다. 대박 시스템. 요거는 오케이. 문 끝?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비밀창고. 아, 비상금? 네. 거기다 500만 채워줘요? 네? 여태 못 느껴보셨던, 네, 안마 시트. 안마 시트요? 어떻게요? 시트 누르면은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마사지가 되는구나. 네, 강도를 좀 세게. 그죠, 강도. 오 마이 갓. 설명 듣던 거랑 다른데요? 그냥 아로마 마사지는 어디 있어요? 아로마 된다고 했잖아요. 오일 마사지는 없고요. 아로마 된다고 했었는데? 아, 네. 저 아로마 아니면 안 봤는데. 아, 이거 찾아야 애란데. 근데 여기 마사지 시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편하게 이제 허리 아프신데. 회원권 얼마예요, 이거? 월 내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좋네. 재벌이었습니다. 네, 루프 썬루프. 진짜로 이게 크다. 옛날 숏바디랑 다르네. 뒤에 것까지 다 되네, 여기서 조절이. 근데 썬루프가 진짜 크네요. 그죠. A8에만 천장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A8에만요? 네. 아, 요쪽에? 좋네. 근데 나 일단 알죠, 저 뒷좌석 성의장거. 빨리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 넓은 문자. 와, 그렇지. 뒷좌석 문이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솔직히?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렇게 쓱 들어가서 쓱 이렇게. 와, 이 공간 보여요? 제가 원하던 공간이잖아요. 네. 뒷좌석 타지도 않을 거지만 이렇게 따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도시락? 저 마침 이번에 핸드폰 바꿔야 되거든요. 요거 핸드폰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패리된 버전에서는 안 나와요, 그게. 야, 이게요? 네.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커플도까지 딱. 근데 진짜로 요 TV에서, 네, 넷플릭스 나와요? 네, 나옵니다. 요번에 7시리즈 여기서 내려오던데요, TV? 32인치던데요? 그거 3시간 그 반지의제랑 보면은 방전납니다. 근데 그거 32인치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누워서 보던데? 아, 제가 그 CGV 쿠폰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범죄도시? 네. 2? 아직도 못 봤어요. 그거, 그럼 CGV라도? 예. 알겠어요. 그럼 봐줄게요. 얘는 여기 발판 내려오는 게 없네요. 다 그 회장님 자리. 저도 회장님처럼 안고 가고 싶거든요. 4000cc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옥장판 파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요걸로 이제 양쪽으로 해서. 아, 요걸 발을 받치는 거예요? 예. 옥장판 파는 수준인데? 아니요. 요건 따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발판을? 네, 여기다가 장착. 알았어요. 야, 요걸 달면 다리를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뉴가님한테 옥장판 하나 샀어요. 얘는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없고요. 60 TFSA 가야 있고, 요거는 이렇게 놔서 이렇게 발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다리를 쭉 뻗을 순 없네요.
아, 재벌님이 다리가 너무 기셔가지고 네. 웬만해서 다른 분들은 좀 뻗으실 수 있죠. 아니 이렇게 해서 발을 놓는 거네. 네. 슈퍼 드리븐 하실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오너 드리븐으로는 뭐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트렁크도 얼마나 넓을지. 아, S 때는 진짜 작았거든요 트렁크가. 네, 네. 프레젠트? 프레젠토. 아, 프레젠토예요? 와, 이것까지 이제 쿠션 우리 집에 20개 넘겠다 이제. 차를 하도 많이 바꿔서. 여기 안에 담요 있거든요. 아, 담요가 또 있어요? 진짜 좋아요. 아, 퀄리티가. 네. 그럼 아까 그거 없어도 되겠네요. 네. 아, 이게 담요도 들어있고. 일단은 우산 요 네 개 합쳐서 이제 집에 100개. 키링이랑 이런 거 다 주셨네. 3단 우산입니다. 3단 우산? 이건 뭐야? 증명서? 네. 그거 유리막한 증명서. 아, 증명서? 네. 하, 좋네. 이건 뭐예요? 이거 머그컵. 아, 머그컵? 네. 오, 컵이다.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번에 또 무슨 장판 팔려고요? 이쁜데요? 차 더러워지면 마음 아프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제니 강님 덕분에 드디어 아우디 오너가 다시 되었습니다. 옛날에 SQ5 이후로 처음 또 다시 아우디 오너가 되는데, 플래그십의 가솔린, 롱바디. 아, 처음 타보는데 진짜 벌써 긴장이 되네요. 운전하고 나갈 걸 생각을 하니까. 네. 아, 그리고 엄청 잘 챙겼어요. 그리고 이게 5년 보증이잖아요. 그렇죠. 60개월 동안 진짜 난리나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마음껏. 항상 남자들은 얘기하죠. 나 이 차 10년 탈 거다. 제가 최대 2년 타봤어요. 저번 S태도 5년 탄다 그랬는데 1년 타고. 아, 어쨌든 대리강님이 견적이랑 다 잘 해줘가지고 알차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시승기가 좀 기대되는데요. 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주 가슴이 아픈 건 제가 끝물을 샀기 때문에 곧 A8이 이제 페이트리프트가 되고, 지금 막 7시리즈 벌써 풀체인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유튜브 각은 뭘로 내죠?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블랙패키지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쁜 것 같은데. 네, 저 좀 질 것 같으면 여기다 S 아시죠? 다이소에서 하나 사가지고 요거라도 할 테니까. 다음에 제가 또 재밌게 시승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아, 네네. 네. 아, 재범님 근데 네. 결제하고 가셔야죠. 아, 네, 아직 한 푼도 안 냈나? 네, 결제는 하고 가셔야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프라이브라고 키 하나 드릴 테니까 네. 반씩 내자. 네? 반씩. 반이요? 네, 저희 집 주차장 해놓을 테니까 타고 싶으실 때 연락 주셔서 한 번씩 가져가시고. 집이 근처긴 한데 일단 키 하나 가져가세요. 아, 제 차 네. 내기도 힘듭니다. 이거 가져가시고 저희 가져가서 프라이브니까 반씩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사는데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차도 막 많이 골라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S클래스를 팔고 포함된 마음을 다시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차를 또 잘 타고 다니면서 더욱더 신차들이 나오면 많이 또 배가 아파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